66장입니다. 오늘 두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그 조상들의 이름이 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유튜버 히브리어 강해나 이제 성경 강해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쭉 읽어주고 하는 데가 뭐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 그 성경에서 이제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 본문의 맥락과 각 장과 전후장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저희 이제 본문 중심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자, 쫓아내리라. 어제 뭘 했지? 뭘 했습니까? 어제 보면은 어제 참 하나님한테서 모세는 예, 저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얘기하고 했더니 이끌어내라 했는데 아이고 또 이렇게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안막 듣고 대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쉽게 말해서 그냥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이야기했는데 파라오도 안 듣고. 예. 파라오가 백성들에게 이제 더 노역을 시키니까 이 노역을 시키니까 이제 백성들도 모세를 예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죠. 자,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 6장 그런 상황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예, 거죠. 모세가 간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나타나신 거죠.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지금 3장인가요? 예. 3장에서 가르쳐 달라니까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지.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로 어떻게 붙였죠? 아브라함과 예. 이삭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오늘 지금 모세가 뭐라 이야기했나?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오늘 요 이름은 지금 한번 봅시다. 몇 가지가 이게 영어로 되는데 지금 오늘 이름은 무슨 이름이 되냐면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 이 영어로는 저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호바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했는데 이 이름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는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이 요호도 이렇게 제일 작은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제일 작은 글자, 히브리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그 본래 원문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발음했는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발음을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는 말도 정확한 발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을 한국말로 그렇죠. 이렇게 한 그럼요. 거지. 그렇죠. 야훼라는 말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 하고 야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영어로 나타내면 야훼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혹시 망령된 가운데 이름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벌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 하냐면 그 이름 그 이름. 하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여기 아도나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도나이는 뭐죠? 예, 주님이 그렇지요. 여기는 뭐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나오고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여기 또 엘샤다이가 나오는데 엘샤다이가 뭐랬죠? 전능자. 예, 전능자 이 엘샤다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요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름 지금 이름의 의미가 뭐여서 여호와 이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는 나다. 이 말하고 그렇죠. 비슷하죠.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 이름 가지고 뭐 한자가 어떠면 이런 의미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한자가 있어서 이제 한자를 이야기를 하면 이름이 뜻은 이렇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영어권에 살때그 사람 이름에 뜻 물어보면 몰라. 아, 그냥 뭐 나는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어. 끝이야, 끝.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끼리는 동등하지만 이 하나님은 그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되지 않으면. 그 우리 이름은 뭐예요? 우리 이름은 예. 조상 대대로 이제 지어줬던 이름들이 그 그렇죠. 유래가 돼서 그렇죠. 이름을 조상이 지어주는 누가 거잖아요.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제가 애칭으로 우리 이제 소위 뭐, 그 카톨릭에서는 영세명 이렇게 주는데, 우리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렇죠. 집사님 이름이 덕맨데, 그래서 내가 부르기로 그냥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 이름, 이제 요한의 여성형, 요한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그 이름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 나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입니다. 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예, 아니하였고, 그때는 그렇게 어떻게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뭐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멋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가 부를 때, 야,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부르죠. 그래도 알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었겠냐. 가나안 땅곧 그들이 예.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그냥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예.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호와, 야훼, 하셈, 그 이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자, 아니하였더라. 이름 가르쳐 줬는데 뭐 이름도 안 믿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면 픽 하잖아요. 아유, 믿어야 예. 이름을 안 가르쳐줘도 믿으면 네.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 자니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설명을 잘하거나 이러면은 이게 파라오가 들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을 해서 내가 설복을 당했는데 이 파라오는 그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서 설득을 해 주든지 내가 좀이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니까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자잖아요. 그럼 뭐 내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막 꼬꾸라질 걸 그렇게 이제 젊을 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니까 좀 설교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요, 네. 설교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평신도니까 그걸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나는 더 와닿았거든요. 아니, 두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본문 한두 절 하시고 세상의 말씀을 많이 섞으신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본문만 갖고 하시는 목사님 계셨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내 입장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더 그러니까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은 양념 맛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예. 사실 재료가 좋으면 양념이 그렇게 그다지 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장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도 뭐가 좋아야 됩니까? 양념 이전에 기본 재료가 좋아야 됩니다. 배추 자체가 이제 맛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죠? 지금 이제 여호와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한 것은 여호와라는 그런 에시아다이, 이름은 전능한 이름이 에시아다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렇죠? 이름은 엘샤다이가 아니고 그건 옛날에 등장된 단어가 여기 앞에. 있고 그렇죠.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그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를 뭐 위한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분이 또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조상들이 자, 지금 조상들의 등장된 이름을 것 쭉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왜 족보가 나오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조상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조상들을 누가 다 보냈다고, 이제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 보냈다. 보내셨다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으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누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네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네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저 마홀리와 나이 다 기억해 놓으세요. 네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도 137세, 아까 또 137세 누가 나왔어요? 네이요 레위도 137세. 레위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하다. 연합하다. 이제 제사장 그 가문 이제 이 대건데 이 제사장이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사실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자 한번 좀 그림으로 한번 이게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도표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죠? 지금 레이가 아까 이제 몇 살이라 했어요? 137세. 137세. 137세 네. 됐고 고앗은 몇 살? 고앗은 나이가 안 나왔죠? 아, 133세. 133이야? 네. 133. 또. 아무래도 137. 아므람이 137. 137 나오고. 자, 이제, 아론도 거의 100, 정확한 나이는 나옵니까, 아론도? 아론 안 나이는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거의 12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론은 123세에 죽죠. 아론 123세야? 왜냐면 모세가 120세 120에 7살 차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론의 아들 네.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죽죠. 나답도 죽고 아비우도 죽고 나중에 이제 엘르아살이 쭉쭉 이렇게 이야기 지금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엘르아살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고라 나오는데 고라 자손 시편에 나오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죠. 고라 자손은 이제 고핫의 이제 그 아들 아들 내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하의 그 아들이 세 아들 낳았는데 이 중에 이제 장자네요. 고라가 보라가. 나중에 이제 모세를 반역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이름들이 쭉쭉 그러니까 있습니다. 보라는 모세하고 그 사촌간이 있습니다. 사촌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그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네. 자, 어디까지 네. 했어요? 조상들 읽어야죠. 네. 몇 절이죠? 137, 게르손 네. 133세였고, 예. 거기 21절. 21절. 예.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이 미사엘과 엘사반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주였을 때이 시체를 치웠던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시엘이 치웠나요? 예, 나중에 이제 한번 봅시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예, 자 아까 이제 나오죠. 아비후가 이 엘라살과 이다말 낳았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야사비니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족장이요. 자, 여기 나오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자, 이게 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았다. 요거 한번 보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아론의 설명할 게 우리 있어요. 그냥 엘르아살이 엘라살이 결혼해서 나중에 비느하스를 낳았다는 이야기고. 비나스 낳았는데 누구가 결혼했다고?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가 맞이했다.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부디엘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없습니다. 25절.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 착각을 했군.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인데도 이제 모세는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세가 이 글을 썼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또 바로에게 야훼라고 말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사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 똑같은 얘기인 그러니까 거네. 이게 모세가 이제 자기가 글을 쓰고 있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과 용맹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 가르쳐 주려 하니까 이름 안 가르쳐 주고 필요할 때 이름 가르쳐 줬잖아요. 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의구심, 뭐 기도 제목 있는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그 이름 뭐 믿고 이름이 우리와 또 이름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그 이름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